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그냥 오기도 참 쉽지 않은데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대학생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난해에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SNUSV의 회장을 했던 오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93년에 태어났고 그래서 올해 28입니다. 사실 대학생은 아니에요. 저는 2015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거의 사실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학생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범대생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그런데 제가 저 이제 사범대를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그해 임용시험을 보고 바로 선생님이 됐습니다. 제가 첫 해에 아, 난 뭔가 잘못된 진로 선택을 했구나 라는 거를 첫 해에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직장을 잡고 그해 첫 여름방학에 제 돈을 받은 월급을 가지고 실리콘밸리를 갔어요. 그냥 자유여행을 한 2주 반 정도를 미국을 갔는데 그때 뭔가 실리콘밸리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막 컴퓨터 역사 박물관을 딱 갔는데 그때 와 진짜 나는 그냥 진짜 충청북도 동성중학교에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랑 씨름하면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구글에 입사한 사람들은 그냥 미래를 만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엄청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는 애들한테 얘들아 중세 국어가 뭔지 아니? 얘들아 너희 심청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이런 걸 가르치는데 애들이 막 아무리 저는 재밌게 대학 때 배운 재밌는 전공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해도 아이들은 되게 정말 흐린 눈으로 선생님 이거 왜 시험범위 안 나오셨어요?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 인생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때 제 친구들 중에서 아직 대학에 있으면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너무 현타를 느끼면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심지어 코인 투자도 해보고 하다가 와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내가 정말 그 완전히 타자로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좀 뭔가 돈이 돌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을 해보고 진짜 그런 의사결정을 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뭔가 나도 그 구성원이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창업 동아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참 환경이 무서운 게 제가 대학을 사범대를 나오고 또 교직 현장에 있으면서 그냥 저한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어떤 근본이란 것 중에 교육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항상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교육의 관점에서 창업 생태계를 바라보고 교육의 관점에서 창업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게 됐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과연 교육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을 내렸는데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업이 뭔지도 모르고 기업가 정신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창업 동아리를 딱 처음 가입했을 때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거 교육의 3요소인데요.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다양한 기업가 정신을 지닌 선배들이나 선배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나누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창업 동아리 처음 가입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도 처음 첫 세션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션이 진행이 됐냐면 이 린 스타트업에서 MVP를 가지고 시장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두 연사님께서 교육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셨냐면 오늘의 집 대표님이신 이승재 선배님 그리고 스윗 밸런스라는 샐러드 제조 그리고 이제 네 요식업을 하시는 장지만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두 분 다 동아리 알럼나이이신데 강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주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아 창업이 뭐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996년에 처음 설립이 됐는데 이때 벤처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가 결성이 됐는데 이걸 누가 만드셨냐면 현재 게임빌 의장님이신 송병준 의장님께서 동아리를 처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동아리가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이력들을 본다면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IT 기업들이 좀 더 린하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전공자들에게 개발을 가르쳐서 그래서 뭔가 이런 코딩 교육을 좀 더 동아리 형태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약간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아리도 아닌 특이한 집단인데요. 이 멋쟁이 사자처럼의 경우에는 저희 동아리 운영진과 와플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소속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그런 대규모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운영진 분들이 이렇게 뭔가 네트워킹을 하다가 좀 더 이거를 더 조직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더 체계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커리큘럼이 많이 구체화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울대학교 특허 창업 경진 대회라거나 뭐 슈퍼시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학교의 창업 학회와 함께 뭐 연합 데모대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식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서울대 뭐 창업 지원단이라거나 아이디어 팩토리, 공학 컨설팅 센터 그리고 또 다양한 기업들 뭐 여러 민간 VC 분들,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동아리의 활동이나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그리고 어떤 좋은 자원들을 동아리 내부에 가지고 있냐라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의 활동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는 주로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도 운영해보고 저희끼리 창업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해보고 했지만 그냥 학생 동아리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한계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뭔가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좋은 사람들끼리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 하자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배 기수분들이나 선배 창업가분들 또는 이제 외부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저희 동아리에 오는 그런 신규 회원분들에게 다양한 소모임 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10만 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신규 회원들이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실제로 아이디에이션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정말 좋은 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되게 캐주얼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다섯 명 정도가 한 팀이 되고 딱 10만 원을 가지고 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들이 있었냐면 고소각도기 이거는 이제
현직 변호사 분께서 동아리에 가입을 하셨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개업을 하셨는데 아 근데 난 한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문들이랑 좀 더 네트워크를 쌓고 싶다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고소각을 재주는 이렇게 그런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셨었고 그냥 뭐 일단 100만 원만 만들어라라고 해서 태국에서 실팔찌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걸 인스타에 브랜딩을 해서 팔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그리고 네 뭐 레트로 디자인을 좀 가지고서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딱 2주 동안이 2주라는 짧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막 거창한 얘기를 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업의 실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 동아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좀 더 동아리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원들이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 사업 현장을 담당하는 실무자분께서 회원들에게 아,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선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저희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외부 기업에서도 직접 이렇게 컨택을 해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업의 실무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아 진짜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거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그 되게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문화를 소개한다거나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데 막상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주니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잠재적으로 이 회사에 오히려 리크루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지금 당장 창업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많이 쌓고 그리고 정말 시장이 어떤 것인지 알고 돈을 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팀으로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영앤 리치가 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정말로 좋은 뜻과 좋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을 만들자라는 데에서 네,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연세대 고려대에서 연합학회인 인사이더스라는 창업학회가 있는데요. 그곳이랑 같이 매 학기 말마다 데모데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VC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저희 동문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팀들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좀 피드백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되게 경쟁의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표만을 위한 발표가 아니라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랬다라는 걸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보통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다양한 창업 동아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소프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한 2, 300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IT 창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각각의 파트를 나눠서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아리와 좀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데 좀 더 학회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연고대가 연합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메디럭스라는 특이한 동아리도 있어요. 의료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동아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연세대 의대에서 시작된 동아리인데 원래 의대, 공대, 간호대, 치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요즘에는 뭐 한의대 분들도 계시고 약대 분들 그 외에도 좀 다양하게 의료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제가 창업 동아리에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근데 일단 사람들이 창업 동아리에 오는 이유는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거는 뭐 수업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해서 그걸 VC한테 심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사결정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금 넘기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일단 창업 동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창업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분들은 뭐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배우러 오시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진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아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차고 창업, 거라지 창업이 있다면 한국형 창업에 있어서 거라지를 제공해주는 건 동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다양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창업 동아리 지원 방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아마 패널 토론 때도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